회장님, 저차 벤츠 사는 게 좋아요, 마세라티 사는 게 좋아요? 마세라티 is one excellent automobile. Excellent automobile 그러면 훌륭한 차, 제일 잘 나가는 차다. 마세라티는 패션 감각이 있다고요? 그래. 대단한 거 그래서 틀려요. 벤츠는 이미 스포츠용으로 된 게 있고 그 비즈니스용으로 벤츠 600, 700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근데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는 절 패셔너블 젊으면서도 맞아요. 뭐 이제 뷰티가 나네. 그럼 회장님 저 마세라티로 사요? 그 비싸. 뭐 1억도 거의 1억 가까이 넘을 거야. 벤츠는 싸야. 하도 오래전부터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중고 잘못 샀다간 바가지 헉박 쓰고 벤츠는 그런 거 안 해도 제일 많아요. BMW는요? BMW는 매일 불나가지고 신문 라디오에 매일 나오잖아요. 불러가지고. 포르쉐는요? 포르쉐도 좀 그 다음 주 포르쉐,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아우디는 어때요, 형님? 아우디는 좀 떨어져 수준이에요. 자동차 중에서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포르쉐고 그 3대 패션. 아, 미국의 영어 배우들도 다 그 중에 하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 저 차 뭐 사는 게 좋아요? 차 좀? 네.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 마세라티는 람보르기니. 페라리는? 페라리는 좀 떨어져. 가격도 조금 싸고. 또 외제차량에서 물어보니까 벌써 탁 나와. 회장님 그럼 저 마세라티 샀으면 좋겠어요? 네, 마세라티 아니면 람보르기니. 그거 이제 차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 그리고 가격. 저 람보르기니 사요? 가격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 막상 보면 진짜 산대면 걔들이 설명을 다 해줘. 회장님 저 그러면 람보르기니 아니면 마세라티 둘 중에 하나 사라고요? 사게 되면은 그거 그러면 이제 매장에 가면 영업사원이 또 할 수 근데 람보르기니는 스포츠잖아요. 아니 스포츠용이면서 젊었잖아 지금. 나이가 50대 뭐 60대 아니잖아. 예, 그 딱 맞는 저한테 어울리는 거? 그럼. 벤츠는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요? 벤츠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50 가까이 됐을 때 안 무게 잡고 BMW는 안 나올 BMW는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시원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결함이 많아요. 불러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불러면 근데 마세라티를 타면은 좀 이제 고급스러워 보인다고요?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그거 둘 중에 하나 매장에 딱 가서 보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세차를 좀 덜 했나봐. 그냥 대어놓고 막 그런데 깔끔하게 딱 세차도 딱 해놨잖아. 근데 그 디자인이 패셔너블하다고요? 그럼 마음에 들지. 그리고 특수 기능이 뭐가 있냐고 또 물어봐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기능. 그럼 기능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잘 설명해 주겠어요? 그 카다라고 있으니까. 할부로 사요? 현찰로 사요? 근데 한다. 할부로 사면 좀 비싸잖아요. 예. 물건 똑같아. 조금 비싸고 현금으로 사면 아무래도 DC가 되지. 근데 꼭 많이 DC가 또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제차 중에서는 가격도 세고 잘 나가는 게 람보르기니하고 마세라티. 그 제규어도 알잖아. 저 제규어. 그거는 한 5, 6년 전까지 유행이 이게 약간 떨어지고 회장님 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관심도 많고 차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 매장 가보면 내가 한 얘기가 헛소리였는지 딱 답이 나와 정확하게 그런 차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또 친분이 있으니까 알지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와 이 차가 벤츠는 흔하니까 뭐 다 알고 그 밑으로 치워지는 게 볼보 뭐 뭐야 그저 미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저기고 저 큰 독일 아니야 아우디 폭스바겐 그리고 푸조 프랑스 르노 쓰레기죠 걔네들은 응 걔네들은 완전 쓰레기죠 아니요 완전 저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프랑스도 자동차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어 그 이제 현대차는 사지 말고 현대차는 이제 실용, 가격이 약간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실용적이잖아. 근데 진짜 패션 감각을 즐기는, 그, 마니아. 패션 마니아 즐기는 사람 같으면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조금 더 줘도 그걸 선호하지. 그리고 그 유행이 금방금방 안 바뀌잖아.
현대는 1년만 가면 전부 모델 디자인이 바뀌어 버려갖고 지금 제네시스도 뭐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약점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 현대니까 이렇게 무난한데. 에쿠스는 어때요, 장님? 에쿠스는 한번 간 거고, 그 한번 간 거야 브랜드가. 그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EQ900은 어때요? 제네시스 EQ900. 그 현대 그 뜨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포르쉐나 이 어디야 마세라티 그거는 게임이 안 돼. 회장님 저 포르쉐 타요, 마세라티 타요? 둘 중에 하나 보고 선택을 하니까 네. 포르쉐도 괜찮고 네. 마세라티가 아마 이태리 쓸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네. 피아트 같은 건 이태리인데도 그 실용적인 차예요. 한참 고민. 아 그리고 차 고민되네. 너무 차 종을 선택을 못하겠네. 아니 그 볼 건 뭐 있어. 돈만 있으면 싸게 사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건 차는 뭐 그 보기 생각할 게 없잖아. 여기 이제 지금 있는 거 대우차 소형이지만 그걸 뭐 이제 써먹잖아. 그리고 돈 딱 들고 사실은 조금 사치지.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는 못 부리려고 사는 거 아니야. 네. 그 기왕이면 지금 젊었으니까 사실 나이 먹으면 그게 또 안 맞잖아. 차하고 사람하고. 네. 지금 돈 있을 때 그거 사면은 좋지. 다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부럽잖아. 뭐 1억 넘기도 하고 막 그런 차들을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사치가 아니라니까. 그 능력이 있는 걸로 현실에서는. 우리만의 뭐 월세 살아도 자가용이 있다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아, 이거 알아야지. 회장님은 모르는 게 없어서요. 다른 노인에 비해서는 아는 게 좀 있어요. 예. 우리 또래는 늙은들 집은 아는 게 그만큼 보고 배운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기억이 나니까 얘기를. 아, 뭐 살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돈이 있으면은 페라리 타고 싶어 저는. 페라리도 괜찮은 게 그러니까 문제는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는 좋다는 내가 권하는 거고 정당 매장에 가서 자기가 보고 느끼는 브랜드는 설명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내 의견에는 그게 이제 요새 한참 고급차로 뜨니까 그런 거고 페라리라든가 이건 또 나름대로 기능이나 성능이 또 괜찮은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도 무시 못해. 그 생산한 차 제조사 메이커. 차 좋은 거 타면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한 단계 업 말하자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자신감 생기죠. 차 좋은 거 타면. 품위가 벌써 탁 달리지. 그 마음에 벌써 무기가 딱 달려. 남이 보더라도 그 차는 못 쓴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사람이. 근데 내가 딱 입고 하면 그 차하고 사람하고 일단은 이렇게 되거든. 차가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맨에서는 역할이 많지, 중요한 게. 아, 현대차 타고 다니면서 뭐 그게 뭐 나왔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흔한 거 아니야. 대중적인 거. 근데 이건 약간 고급화돼 있잖아. 근데 겉으로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업상 약간의 그 이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상대방한테 이런 어떤 그 자기 이제 그 뭐야 선입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큰 건 하나 계약을 하는데 현대차 오래된 거 타고 또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뭐 그런데 그런데 좋은 차 타고 가면서 아 뭐가 있고 달리고 오지. 여기도 마찬가지. 명함이 그냥 신성부동산 해놓고 뭐 거기에 이사 이렇게 하는 것도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컨설팅 그룹에 뭐 해드려도 왜 사무실 작은 건 뭐 적은 거? 여기 지사가 몇 군데 또 있다고 딱 그럼 믿어.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이제 본인의 능력이 있나 하는 걸 상대가 입증이 되면은 30명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뭐야 영상 촬영해 놓고 녹음하는 걸 왜 그런지 내가 뻔히 아는데 왜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수료할 때 켜놓고 아이디어는 생각 안 날 텐데 다. 네, 그럼 저 차 내일 사러 가야 되겠다. 새 차로? 예. 아, 그럼 1억이 있어, 지금? 예. 네? 예. 아, 1억 쉽게 말하면 1억까지 돼? 예. 그럼 보러 갔다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 같이. 뭐 차에 대해서 알겠지만, 난 차를 그전에 뭐 20년 전에도
지금도 운전면허는 안 죽었지만 같이 살아가요. 네, 차도 차도 봐주는 것만큼 있지. 그럼 걔들이 사기친다 해도 네. 옆에서 아는 사람이 옆에 가면은 그렇지 사기를 덜 치지 못 치지. 이 혼자 가면은 걔들이 많이 이제 이빨 까는 거는 현재 차선 같이 봐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네. 같이 가. 어른이랑 같이 가야지. 응. 회장님은 차 못 탔었어요? 아니 난 좋은 건 아니었어. 네, 벤츠 CLS는 어때요? 벤츠 그것도 비싸. 1억 다 1억 이상 2억 이상 거 아니고. CLS 타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걸 M3는 어때요? BMW M3. BMW는 선택하지 마. 그건 진짜 우연해. 불나잖아. 후딱은 불나.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CLS 아니면 마세라티로 사야겠네. 그 둘 중에 하나잖아. 벤츠 매장은 이 강남 쪽에 다 있잖아.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그 차 보러 갈 때 같이 가면 딱 보면 걔들이 막 한마디로 하면 뻥치고 막 이러려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딱딱이 이제 문제들. 회장님은 옛날에 차 못 탔었어요? 아니 난 그전에 포드 차. 포드는 미제 아니야. 그런데 미제는 이렇게 날씬하지 않고 튼튼해. 차가 튼튼한가 하고 저기서 취해볼 거야. 독일 거, 독일제하고 미국 차, 포드, 크라이슬러, 또 GM, 전화는 뭐로, 전화는 뭐로라도 GM이라면 GMC야 되는 거. 그 다음 차들이 튼튼해. 탱크 같아. 뭐 빵차들하고 부딪히면 다른 차들이 쭈글쭈글 해버리지. 나는 미제가 튼튼한 거 독일제하고 또. 일제는 어때요, 회장님? 일제도 괜찮지. 근데 걔들은 튼튼한 거거든, 모양이. 근데 제가 1억 있어요. 1억은 가능해?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뭐를 해야 돼요, 회장님? 아,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 건 소모품이야. 예. 시간제 나면 다 이거. 1억이 되면,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이나, 예. 응? 오피스텔이나, 그건 바람 안 타는 거, 강남 쪽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또는 땅을 사놓던 거, 네. 땅을. 그 서울시 하남 쪽 같은 데는 괜찮아. 하남은 이제 경기도지만도 서울하고 거기 더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거 있잖아. 큰 레이저 시설 같은 거. 신세계 그룹에서 그 종합 쇼핑몰 해놓은 게 있어, 저쪽에. 가봤어요, 회장님? 어, 내가 그쪽에 5,600평짜리 빌라지 있고, 그 땅을 나한테 물론 경제를 해거나 아니면 네. 공사를 해달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거기 바뀌면 그쪽에 그 미사 신도시도 그 근방이고 네. 그런 데는 지방이 이렇게 좋아. 그래 저 가게 되면 돈 버는 건 순식간에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빵이니까. 그럼 차를 사지 말고 땅을 사라고요, 일단? 1억이 있으면? 어,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차는 먼저 사요, 그럼? 아, 2억이 있으면, 그 2억이 있을 때까지 1억 더 붙여서 1억이 더, 지금 1억밖에 없으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억만 있으면 차 사는 거면 그거 사야지. 그게 현명한 거라고요? 그래. 아니, 자동차는 소모품이 결국은.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뭐하면 대속도 하고 박치게 해봐. 조금 안 되는 거. 내가 실수하던 것 같아도 박치게 하면. 그거는 그냥 부담만 더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딴 차를 박았던 딴 차가 나. 그 부속값이 비싸잖아. 하나 단점은 왜 이제 저 비싼 것들은 물적 하나에도 몇백만 원 가잖아. 상대가 와서 박아도 그렇고 내가 박아서 박쳐도 그렇고 부속 하나 그리고 금방 또 못 구해. 그런 단점이 있어. 그냥 운전 기술이야 뭐 자신 있다고 그러지만 재수 없으면 딴 차가 와서 뒤져봤거든. 고급차의 단점은 그거예요. 접촉사고 났을 때 일단 그 한 번 먹은 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중고차로 이주할 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잘 되고. 근데 옛날에 그럼 포드 전에는 차 못 탔어요? 포드 차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전에 못 탔어요? 아니 그 전에 주로 이제 아니 해외 있을 때 하고 팔기통이요? 응? 팔기통? 네. 약간 그 저 뭐야 담보 비슷하게 반트럭 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건 진짜 탱크야. 튼튼해. 다른 차가 와서 박아도 그 사람 그 차는 깜짝 안 해. 근데 옛날에 정비영 회장이 지프만 탔다고 해요, 회장님. 지프차? 예. 현장에 지프차 타고 다니면 시내에 어디 중요한 모임 있을 땐 그 몰거나 운전기사 있는 승용차 타고 가지. 그
그렇죠? 주로 현대 거를 그래도 타고 다녔어. 그 사람도 외제차 돈이 없어서 외제차 탄 게 아니라 벤츠 안 탔죠 전주 회장. 왜냐하면 일부러 국산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보거든. 검사했었죠 전주 회장. 응? 되게 검사했었죠. 그러니까 돈에 그 사람 돈에 재벌인데 뭐 차 비싼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살 수 있는데 살지 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말하자면 그 이제 민간인이 아니잖아. 벌써 재벌 회장 하면은 뭐랄까 공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돼요. 국가적인 공인 공인이라고 봐도 돼.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면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국산차 타야 되죠. 외제차 타면 안 되죠, 저도. 아니 이런 조그만 이 조그만 근무에서 운영은 공인이고 뭐가 있어 그냥 민간 기업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시선 봐야 생각해야 되죠. 시선? 남의 시선은? 그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은 좀 제가 외제차 타면 좀 건방져 보이고 하죠.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반대로 상대 능력을 인정해. 근데 그 삼성이라든가 말하자면 정중이라든가 이런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을 이루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지금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저 마세라티 사요? 아, 돈 있으면 사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 돈 같은 건 땅에다 부동산을 사는 거야. 그러면 저 마세라티 뭐 급해? 아니면 내년에 사도 되고. 또 돈이 되면 근데 우선순위를 땅이나 이게 이제 여기 가까운데 오피스텔 금밀로 나온 거 그거 하나 잡으면 하고 훨씬 낫다. 자동차 잡는 순간부터 가격 떨어지잖아. 내가 1억 5천에 샀으면 오늘 샀으면 내일 물어보면 1억도 안 줘. 그게 자동차예요. 그렇구나. 7천도 안 줄 거예요. 오늘 샀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샀다고 이렇게 해줘도 인정 안 하는 게 중고시장으로 돼버려. 중고차. 중고차가 한 달 되냐, 1년 되냐, 거기 따라서. 근데 무조건 쳐버리잖아. 그리고 일단은 의심하는 거야, 중고차에 대해서. 이게 어디 먹었는지 그냥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캄프라치를 하잖아, 또. 그러니까 가격을 보통 후려치는 이유가 뭐야. 물어봐, 다른 사람들한테. 차전 타봤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아주 상식이야. 차를 자기가 갖고 있었고, 타보고, 어디 가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상대한테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는 사람은 알지. 다 그런데 가봤기 때문에. 안 가봤으면 내가 어떻게 이길게. 거짓말. 마티즈 타고서는 힘들죠, 회장님. 사업하기가. 비즈니스 할 때.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마티즈 타고서는. 마세라티? 네. 마티즈. 마티즈는 여기 아니야. 좀 싸구려 아니야. 마티즈로는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죠. 아니, 힘들 건 뭐 있어. 지금 뭐, 그럼 차가 마티즈라고 해서 큰 걸 못하나? 본인 능력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러면 그냥 결론이 그냥 자기 분석과 능력과 타라는 거네요.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자동차에 아무때나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부동산 같은 사는 순간에 벌써 그 이제 손해를 감가상각을 안고 들어가잖아. 사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착각 이상은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막 바쁘게 움직여. 그러면 또 살 수도 있지. 자동차. 아, 차 뭐 살지 고민된다. 아, 지금 얘기하잖아. 간단한 게. 땅을 사고. 땅을 사는 게 우선순위는 땅이고. 오피스텔을 사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남는 돈이 있으면 차를 사라? 그래, 남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씨,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세히 모르지만 1억이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이걸 사라. 자동차는 나중으로 밀어라? 그래, 현실적으로. 아, 지금도 차 있는데 뭐 하나 지장 없잖아. 빨리 사고 싶어서 차. 돈이 없는데 뭐해.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실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우선순위가. 아니, 안 중요하지. 오토바이는요, 회장님? 아니, 오토바이도 저거 지금 산 거가 한 2, 3천만 원짜리네. 1,500. 그리고 저 정도 차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별로. 뭐 배달하는 사람들 거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차도 내가 업무상 뭣도 즐기고 사업에도 업무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억 모으려면 중개 수수료 한번 받아갖고는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근데 먹고 쓰고 하면은 못 모으죠. 다
아니, 상식적이지.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 정도 판단 못해. 그 대신 건수 하나 건물 계약이라든가 신규 신축할 거 시행사로서 계약을 한다 이거야 상대를. 그럼 지금 상태에서 건물주가 자기 땅에다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여기죠. 건물주 내가 안다고 했잖아. 영동빌딩인가 거기하고. 1억 없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죠. 회장님 굶어 죽을 수도 있죠. 1억 빚지면 사람이. 글쎄 뭐 1억 빚졌다고 죽는 건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아니 쉽게 말하면 빚 터뜨리면서 죽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아니 꼭 빚이 1억이면 많은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 아니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많은 거고.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천만 원 있으면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개인 능력이 되니까. 아, 큰 거 공사하고 그럴 때 내 돈만 있으면 일어나? 그 밑에 하청업자들을 대주. 1억이라는 거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뭐를 할 거 있어요? 1억이 있으면? 그 지금 무질하죠. 1억 있어도 할 거 없죠. 아니 그러니까 땅을 사거나 서울 근교에. 근교에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별 가치 없죠. 1억도 요즘 시대. 옛날 같지 않죠. 뭐 부동산 하니까 잘 알잖아요. 식당 하나를 해도 권리금 주려면 1억 5천 2억 보통 아니에요. 그거 한번 비교해 봐. 그럼 그 식당 하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 1억이면 진짜 큰 돈이었죠. 그 가치가. 화폐 가치가 옛날에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지금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옛날에 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죠. 집 한 채 700, 700, 800에서 천만 원씩 했던 시절이 있었어. 아파트가 천만 원이야? 아니, 개인주택을 주변에. 빌라? 서울 근교나. 인천이나 이런 데 그냥 지금 천만 원은 지금 1억은 가치 천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땅값인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집은 혹시 땅값이 싸니까 지금 1억은 1억도 아니죠. 아니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싼 집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1억이에 지금 1억도 안 되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었고 지금의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죠. 마찬가지죠.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 몇백억 몇천억이 있지만 없는 사람은 또 없죠. 하나도. 그거 뭐 그건 상식 아니에요. 없는 놈은 뭐 한 끼 밥 먹기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에 없는 사람이 1억 모으려도 엄청 힘들었고 지금도 없는 사람이 1억 모으려면 엄청 힘들죠. 뭐가 있어야지 전략을 하든가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럼 당연히 모르지. 근데 지금 하는 게 있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모험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사람이 1억 아니야 천만 원도 못 벌지. 그 10억은 진짜 힘들죠. 10억 모으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지. 왜 10억이라는 돈에 내가 저 전월세 방 이런 것만 동네에서 깜짝깜짝 해서 10억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모든 경비지하고 상식 아니야. 근데 조금 이 동네 부동산한테는 장점이 뭐예요? 주변 사람은 많이 가게나 인맥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이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이사 갈 때 다시 이제 내부 수리를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일거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인맥을 많이 잡아놓으면 아는 사람들은 건물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새로 들어오는 거 신성 부동산에 잡아서 계약해서 집어넣으면 공사하거나 인테리어 뭐 하는 건 쉽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맹탕으로 그냥 하는 거다. 그 동네에 앉아서 하는 유리한점 그거 아니야, 동네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성장을 크고 싶으면은 공사 신축원대든가 이런 거, 부가가치가 있는 공사를 따려고 그쪽에다 시선을 좀 돌려봐라고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지금 차를 살 게 아닌 거네.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차도 있잖아, 지금. 근데 뭐 차가 급한 게 없잖아. 지금 여기서